없어요. 어우, 눈이 마신 놀이. 눈이 엄청 왔거든요. 길도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래도 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러브힐에서 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오늘이 2014년 12월 6일 집에서 놀기 심심해서 기어이 산에 왔습니다. 눈 오도 말든 최대한 차를 가깝게 길 옆으로 가까이 붙이고 걸어갑니다. 눈 엄청납니다. 눈. 와, 보세요. 나무 좋고요. 예? 오늘 송상을 따겠어요. 송나무 봤다고요? 송상. 자, 겨울 자연기 본격적인 겨울 자연기 시작합니다. 자, 저기 저 보시죠. 송나. 그 송나 송나. 이제 흔들거리죠. 아, 저 보시죠. 여기 있고요. 또 있나 보자. 없네요. 저거 이제 저거 하나 할까? 저거 하나 할게. 요것도 끼고. 그다음에 요거. 요거 크네요. 못 땁니다. 너무 높아서. 엄청 높거든요. 자, 얼마나 높은 거 볼래요? 자, 얼마나 높은 거 보세요. 오. 어이씨, 너무 높아서 초점도 잘 안 맞아요. 오, 자 보세요. 높죠? 안 따겠습니다. 잠깐 하따라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자, 드디어 발견. 자, 차가워서 자작나무 차가워서 여기 보세요. 많죠?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있고. 오케이, 여기 따가겠습니다. 자작나무 차가워서요. 색깔 이쁘죠? 따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깨끗합니다. 차가 좋죠? 여, 색깔 좋고요. 노라고. 차가 좋습니다. 오케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뭔가 동물 지나가죠, 동물. 그죠? 이거 조금네 이건 호랑이 아니고요. 표범. 백두산 표범 지나갔어, 표범. 맞죠? 표범 자국이요. 방금 지나갔습니다. 자, 오랜만에 봅니다. 개상황. 아, 색깔 이쁘죠? 하나, 저기 두 개요. 개상황, 개상황. 이런 높은 데는 보통 개나무 보면 돼. 여기 있네. 신기하네. 여기 지금 고도가 해발이 1000m 넣었거든요. 근데 생각이 있네요. 아, 따겠습니다. 예. 우리 따가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발견. 드디어 발견, 송상. 자, 보세요. 아이고, 하나 발견했네. 이 사람 나무 참 좋은데. 왜 상황이 보세요. 우빠라 없지? 많이 없어요. 발견했습니다. 제가 따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있죠. 형 보세요. 그거 말자고. 호랑이는 일자인데 표범은 약간 부려졌죠. 호랑이부터 아닙니다. 호랑이는 일자요. 근데 여기는 약간 비슷한 것 같죠. 그럼 이거 호랑이 아니고 표범. 백두산 표범발자국입니다. 자, 또 올라갔네. 자, 저기서 보시나요? 저기 조금 피나무 교사리. 피나무. 그죠? 많이 쓰면 너비에서 안 땁니다. 갑니다. 그냥 계속 갑니다. 눈 보세요. 눈 빠져서 진짜 갑니다. 자, 얘기해 볼까요? 보세요. 이게 뜨거든요, 이거. 말굽어서 새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느릅나무. 느릅나무인데, 말굽이 달렸어요. 지금 처음 본 거죠, 우리? 그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느릅나무에 달린 말굽은 못 봤거든요? 신기하죠? 이거, 중요한 자료니까, 잘 찍어 가겠습니다. 느릅나무, 말굽버섯입니다. 아, 이게 뭔지 아세요? 저거 우리가 말따도 가래. 그 오가피 열매입니다. 같이 하고 오가피 열매. 아니까지 안 떨어지고 아니까지 붙어있네요. 오가피 열매가. 그죠? 저 해요. 이거 보세요. 빼빼 말라갖고. 가시 오가피 열매. 아, 또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개회상황. 저 색깔 이쁘죠? 개회상황. 이거 뽕나무 상황 비슷하게 생겼죠? 뽕 상황 비슷하게 생겼어요. 개나무. 자, 좀 주목.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주목. 아, 좋습니다. 나무 엄청 큽니다. 이 정도면 최소 한 천년 됐겠는데. 어우, 그죠? 주목 큽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사장님 한번 맞춰야겠습니다. 없으면 이상해. 뭐 없어.
송나고 구경만 하고 송송 하나다 송송 하나 사과수 좀 따고 계산 몇 개 따고 아 없습니다. 에이 완전 완전 꽝꽝이야 꽝. 에이 이상 앞으로 안 옵니다. 딱 그 딱 건너편 생각해서 건너편. 에이 끝 끝. 오늘 상의 끝납니다. 감사합니다.